스프링어를 스케이트 태우고 올라가는 커리입니다. 스프링어의 반칙으로 판정되며 4점 플레이를 만들어내네요. 그런데 커리가 의도적으로 다리를 뻗었다며 챌린지를 신청합니다. 커리의 공격자 반칙으로 판정되며 결국 챌린지에 성공하네요. 하든을 클리퍼스 진영부터 막아서는 허브 존스입니다. 농구도사의 공을 깔끔하게 뺏어내 속공으로 마무리하네요. 1쿼터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가는 뉴올리언즈.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수를 떨쳐낸 하든이죠. 깨끗하게 꽂히는 3점 슛. 맥컬럼이 슬슬 드리블을 치더니 그대로 던집니다. 클리퍼스 수비가 완전 꼬여버렸네요. 하든이 드리블 치다 코너의 코피에게 전달합니다. 한 자릿수 점수차로 좁히네요. 클럼리가 인간 냉장고의 포스에 뒤로 물러섭니다. 우당탕탕 농구로 응징하는 자이언. 엔드원까지 얻어내네요. 주바치의 오픈을 잘 찾아낸 하든이죠. 하지만 추격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패스받자마자 침투하는 미첼이 미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앨런이 한 손으로 잡아 내려 찍네요. 이번엔 앨런의 스크린을 받은 미첼이죠. 순간적으로 올려놓는 미첼. 미첼이 중앙 침투를 시도하는데요. 게퍼드가 뛰어올라 미첼을 발라버리네요. 쿠즈마가 돌파하는 척 탑에서 3점을 시도합니다. 어려운 샷을 깨끗하게 꽂아넣는 쿠즈마. 풀과 1대1을 시도하는데요. 파워에서 밀리고 마는 조던 풀. 모블리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깨끗하게 림을 가르네요. 존스의 노루 패스가 정말 좋았죠. 게퍼드가 화끈하게 마무리합니다. 웨이드를 스피드로 제압하려는 쿠즈마.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군요. 갈랜드가 환상적인 식도 패스를 연결하죠. 골 밑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는 모블리. 페인트 존으로 돌진하는 쿨리발리. 기어이 엔드원을 뜯어냅니다. 키스퍼트에게 핸드오프 건네주는 오모루이. 과감한 판단이 좋았죠. 미첼이 저돌적인 돌파를 시전합니다. 공중 동작이 미쳤네요. 한번 접었다 올려놓는 도노안 미첼. 시간이 없는 상황, 풀이 스텝백 3를 던져봅니다. 다시 한번 3점을 시도해보는 풀. 최악의 슈팅 퍼포먼스네요. 6반칙으로 퇴장까지 당하는 풀입니다. 테스트 받은 프랑스 교인이 스텝백 3를 시전하네요. 천천히 던져도 절대 못 막죠. 유기적인 패싱 게임을 선보이는 산왕입니다. 웬비 존스 소환으로 이어지는 멋진 플레이. 바셀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유로 스텝까지 시전합니다. 거기다 추가 자유투도 얻어내는군요. 존슨이 하케즈를 상대로 과감하게 파보죠. 러브가 공격자 반칙을 유도했지만 수비자 반칙으로 판정되네요. 프랑스 개인이 공을 몰고 달립니다. 프랑스 스텝까지 써버리는 웬반야마. 로빈슨은 무슨 죄죠? 이번엔 코트 비전까지 인증하는 프랑스 개인. 이것이 바로 고무고무 패스입니다.
바셀이 패스를 끊어내고 달리는데요. 히로가 따라붙었지만 반칙만 범하고 마네요. 존스의 패스가 살짝 길었는지 잡지 못한 소환이죠. 관중석에서 팝콘 먹방을 찍는군요. 그리고 한 관중을 걱정하며 뽀뽀까지 해줍니다. 버틀러가 두 선수를 앞에 두고 과감하게 올라가는군요. 돌파 과정에서 접촉이 꽤 있었지만 반칙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항의하다 결국 테크니컬 받는 버틀러. 오콩우와 1대1을 시도하는 브라운입니다. 가볍게 레이업을 올려놓네요. 영이 흘린 공을 호포드가 따낸 뒤 달리죠. 그대로 마무리까지 해버립니다. 브라운이 패스페이크에 두 명이 속아버렸네요. 포르징기스가 3점 슛을 장렬시킵니다. 돌아 들어가다 비어있는 화이트에게 빼주죠. 깨끗하게 3점 슛을 적중시키는 화이트. 이번엔 터프하게 스텝백 3를 시전하는데요. 이것마저 꽂아버리는 데릭 화이트. 가장 앞서 있는 베러세게 던져주는데요. 최근 공수 겸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브랜든 밀러. 그리고 이어진 샬럿의 공격이죠. 3점까지 적중시킵니다. 브리지스의 스피드는 퍼트리 따라가기 어렵네요. 속수무책으로 자유투까지 내줍니다. 이번엔 외곽포를 시도해보는 브리지스. 10점 차로 리드하는 말벌 군단입니다. 스크린받은 스미스가 커진하는 브리지스를 잘 받네요. 두 손으로 림을 뜯어버리는 마일스 브리지스. 브리지스가 골밑에서 묵직함을 과시합니다. 커리어하이 45득점을 올렸지만 팀은 패하고 마네요. 수비수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버리는 아이비죠. 헤이즈에게 킬패스 연결. 이번엔 헤이즈가 아이비를 찾았습니다. 10점차 리드 잡는 디트로이트. 더블팀을 뚫고 듀런에게 연결하는 벅스인데요. 아이비의 손은 뜨겁습니다. 시간이 없자 일단 돌파해보는 아이비. 커리어 하이 37득점을 폭발시키네요.